자, 2017년 7월 19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섬유인데요. 신라섬유. 자, 신라섬유가 저희 카페에서는 바닥에서 분석 드리고 난 다음에 1110%의 수익을 내고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미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에 게임 끝났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이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섬유는 회사 재무 내용이 뭐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자,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이 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차트가 이게 왜 이러나? 갑자기 또 이상한 짓을 하네요. 하하, 이게 뭐야 이거? 엄마? 뭐가 차트가 바뀌었나? 아, 차트가 좋아졌네. 자, 고점 표시입니다. 제가 갑자기 안 나오던 게 나와가지고. 자, 2015년 2월 27일 날, 자, 2월 27일 날이 종목이 고가가 만 100원을 치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이때 당시에 7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누차 제가 설명을 시켜드렸던 잠재 자산입니다. 잠재 자산. 자,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정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저희 카페가 내에서 이제 잠재자산을 제공을 해주다가 회비가 고가라서 별도로 잠재자산을 제공해주는 그런 카페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전체 전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를 제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개별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신라섬유는 재무 구조가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700원대면 대박이죠. 대박인데. 자, 액면 변경이 아마 이때 당시 아마 됐었을 겁니다. 제가 이 종목에 신라섬유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미리 해 놨는데요. 자, 이때가 언제쯤인가 이렇게 보시면, 자, 2015년도 12월 15일 날1110% 수익 실현 후 급락 중. 자, 1110%, 1110% 이렇게 계속 분석 시황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신라섬유 상한가 333%, 276%. 자, 신라섬유 278%, 13년도입니다. 자, 상한가, 신라섬유 상한가 226%.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나오죠. 2015년도 1월 21일, 1월 22일. 자, 1월 20일, 1월 18일. 갭 상한가가 이게 연일 치면서 아주 초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 이건 진짜 바닥에서 한번 매수해놓고 이렇게 점 상한가 행진을 하게 되면 이거 초대박이죠.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을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2012년도 자 9월 8일 날 여기 신 땡땡땡 유섬유 이래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신라섬유 현재 비보는 현재가에 가깝지만 고평가 종목이다. 대주주 물량이 약 70% 되고요. 적자를 내다가 영업이익이 최근 흑자로 전환이 된 주식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힘들지만 이런 경우 투자를 포기를 할 것인가 알아야 배우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공부 종목으로 선택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봐라. 자, 이렇게 시향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날아갈 것 같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섬유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16일 날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죠. 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신라섬유 주가 예측 정보 신라섬유 시황 분석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자, 다소 고평가 종목이다. 매수 들어가실 사람은 이제 분할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전환 중이니까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무조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 1년 2년 내에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강력 홀딩하면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 목표가를 1000%를 두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1265% 수익이 났죠. 자,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금 바닥이 지금 700원인데 자, 600원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가. 자, 이 종목은 이미 액면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신라섬유가 자, 바닥 매수가가 345원 66% 수익 중입니다. 아주 강한 상승장입니다. 아,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자, 추가 상한가 썼습니다. 87% 수익 중입니다. 자, 단기 이평선을 잘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아직은 홀딩 하십시오.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반등을 하다가 자, 하락 조정을 겪지만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은 제가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잡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방을 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은 내리지 않고요. 바닥 매수자는 조정이 오는 구간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대박 종목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상한가 148%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추가 반등이 다시 오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홀딩하라 그러죠. 왜? 이 종목은 제가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무조건 목표가는 1000%다. 저의 1000%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권을 주기 때문에 강력 홀딩해라. 꼭지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미리 말씀드리면서 기다렸더니 또 결국은 278%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우리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1차 도달을 했습니다. 4,140원을 돌파를 하면서요. 51,000원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1000%의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 반등권이 왔죠. 자, 2015년도 자, 2월 26일 자, 거의 꼭지 목표가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가 도달을 했다. 상한가 쳤다. 1100%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고요. 자,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저항이 있습니다. 무너지면 이제 액면가가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00원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자, 이 구간 한번 보십시오. 자, 요 날이 아까 제 말씀드렸던 2015년도 자,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도달을 했다. 여기 나오죠. 자, 2015년도 2월 26일입니다. 자, 이날 꼭지 목표가가 도달을 했다.
제가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1100%의 수익을 내는 날입니다. 이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는 이상 위 분석대로 홀딩을 하는데 무너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립니다. 이날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자, 2015년도 2월 26일. 자, 2월 26일. 자, 요 날이 2월 23일. 요 날이 2월 23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헷갈리네요. 아, 요 날이 3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2월 28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이제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제가 분석 시황 정보 이렇게 내려드리잖아요. 이 날이 3월 2일이니까 3월 1일 또 쉬는 날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2일 날 꼭지 목표가 와가지고 게임이 끝났다. 자, 무너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정확히 1100%의 분석 시황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황 정보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무너지면 전량 수익 실현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요, 이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의 추천주. 자, 이렇게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거다. 이 종목은 300% 올라갈 거다. 이 종목은 500% 올라갈 거다. 자, 여러분들, 이 카페에 글쓴 내용의 본문의 글은요, 본문의 글은 어느 카페든지, 속이려면 이 본문의 내용은 수정을 하면 이글쓴 날짜가 절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석 시황 글은요, 이 분석 시황 글은 제가 여기다가 지금 댓글을 달고 앉아가지고 글을 쓰면은요, 이 글을 수정을 하면 2013년도 글이 아니라 2017년도, 자, 7월 19일 오늘 날짜로 날짜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거를 하나를 제가 근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기다가 댓글을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확인.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글을 쓰면은요, 자, 제가 이거를 왜또 확인을, 그 전에 몇 번이나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저희 카페에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계속 터지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분석 시황 정보는 절대, 이 댓글은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2017년도 7월 19일 날 6시 52분에 지금 댓글을 썼잖아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를 수정을 하면, 자, 53분이든 뭐, 이렇게 댓글이 수정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6시 52분인데요. 자, 잠시 후에, 아, 6시가 아니죠. 16시니까, 4시 52분인데요. 자,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이 지나가야 수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분석 시황 댓글 이런 거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월 17일, 자, 상한가 쳐가지고, 아, 1100%가 아니라 1237%네요. 1237%. 저는 앞에 이렇게 글쓴 날, 이거를 보고 1100%로 생각을 했는데, 2월 17일 날1237% 수익 중이고요. 2차 목표가 수정합니다. 추가 상한가면 강력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면 홀딩,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 그렇지 않으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해라. 자, 그 분석 시황 정보, 자, 여기 봤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를 지지를 하면 홀딩이지만 무너지면 전량 손절을 하십시오. 왜?
이미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도달이 됐다. 2015년도 2월 26일 날이죠. 자, 이 분석시장 정보를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편집 작업한 거 아니냐. 자, 여기 지금 댓글 확인. 제가 여기에 지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 분명히 보셨으면 지금 4시 52분으로 돼 있죠. 지금 4시 55분이니까 자, 요거를 다시 요렇게 놓고 지금 수정했습니다. 자, 다시 수정해 가지고 글을 올려 놓겠습니다. 자, 올려 놓으면 자, 4시 55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해 놓고 나중에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글을 썼다 그러면은 날짜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한번 확인 작업을 시켜 드렸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려도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가 보니까 간혹 저희 카페 회원들하고 제가 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해명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한 종목이 4000% 2000% 2000% 1000% 자그마치 제가 추천한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이 500탄 모음집이 여기에도 지금 한 5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실전 투자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전업 투자죠. 전업 투자의 수익률이고요. 자, 지금 현재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고 저도 홀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제가 이 종목은 500% 올라갈 것 같다, 1000% 올라갈 것 같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달 월급을 타서 바닥에서 매수를 계속 하시면서 1년 이상 모아 나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신라섬유처럼 1287%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내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100에서 1000% 오를 종목, 이런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오셔서 이렇게 1000% 이거 600% 1000% 올라갈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 중에 올해 초에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은 지금 현재 500% 예측했는데 140%. 자, 이 종목은 500% 예측했는데 지금 95% 수익 중이고요. 자, 이렇게 80% 수익 중, 90% 수익 중,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0% 예측했는데 이 종목은 현재 글 썼을 때 당시 200%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50% 예측하고 있는데 100% 수익 중이고요. 자, 이런 종목은 지금 매수하실 필요 없고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몇 프로 올랐다라고 글 쓰지 않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매집을 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매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 여러분들이 1년에 200만원씩만 매달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1년만 매집을 해도 25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2500만원이 또 1년 기다리면 1000%만 터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2억 5천에서 3억 5천, 3억 가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저를 믿고 강력 홀딩하시면 신라섬유처럼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